요즘 사전청약 알아보느라 정신 없으시죠? 저도 여러 차례 안내해드렸지만 이걸 소개팅에 비유하자면 아직 상대의 얼굴도 몰라. 그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어. 심지어 아빠 몸속에 있는 정도의 상태에서 혼인신고 하는 거예요. 얼굴은 보고 결혼해야지. 물론 저 정도면 그럴 필요 없겠지만.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이 모자라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과도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는 거겠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말하면 아파트 공급이 모자라니까 미래에 착공할 물량까지 끌어와서 현재의 수요를 충당시키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엄청난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형태라는 거죠. 자, 과거 보금자리 사전청약이 그래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3기 신도시도 분명히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파트 분양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삽을 뜨는 그 순간 청약을 받으면 선분양이고 짓는 도중에 청약을 받으면 후분양이라고 합니다. 사전청약은 삽도 뜨기 전에 하는 거니까 선선분양이라고 분류해야겠죠. 이게 장단이 있어요. 착공하는 순간 선분양을 하게 되면 준공되는 그 시점까지 2년 6개월에서 3년 동안 분양 대금을 나눠서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때 되면 계속 현금이 들어오니까 사업의 부실률이 줄어듭니다. 대신 우리들 입장에서 뭐겠어요? 소개팅 상대 얼굴도 모른다니까. 아니, 수억을 주고 샀는데 다 지어지는 그 순간까지 구경조차 해볼 수 없어요. 근데 내 돈은 이미 다 들어갔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차만 해도 사기 전에 같은 모델을 시승해볼 수도 있고 내 차 출고된 다음에 하자 있거나 마음에 안 들면 인수 거부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분양받아두고 잘 짓고 있겠지?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무너졌다고 뉴스에 나와. 반대로 후분양은 어떻게 써요?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살 수 있겠죠. 다만 곧 입주해야 하니까 자금 조달 기간은 짧아지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래 후분양을 활성화하려고 했어요. 누구나 계획은 갖고 있죠. 자, 로드맵까지 세웠는데 왜 못했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아까 말했잖아요. 미래의 공급을 가져와서 수요를 막는 거라고. 근데 사실 서울시도 후분양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공약이기도 한데 제가 만났었죠. 서울시가 하겠다는 건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통은 아파트 골조가 60% 넘어간 상태에서 분양하면 그때부터 후분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후분양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 아파트 다 지어줘서 구경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근데 SH의 계획은 90% 지어진 시점, 그러니까 건물은 다 짓고 이제 페인트 칠하는 정도의 단계, 이때 분양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게 하고 공사에 대한 신뢰도도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아니, 90% 짓고 분양하면 계약한 지 한 달 안에 잔금까지 단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실 텐데 그림을 보시면 준공일을 기준으로 두 달 반 전에 모집 공고, 그러니까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준공되는 날 계약이 진행되고 그날 바로 잔금까지 내는 게 아니라 입주와 잔금은 조금 천천히 한 6개월 정도까지 늦추는 거예요. 자, 원래 선분양할 때 우리가 알고 있던 프로세스가 조금 압축돼서 뒤로 가는 거죠. 최근에 SH가 후분양으로 공급한 단지를 보면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지만 이런 형태예요. 중도금이 짧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사실 요즘 금리가 엄청 올라서 대출은 거치 기간이나 상환 기간이 길수록 나한테 불리해요. 자, 사실 SH는 1980년대부터 후분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9만 가구 가까이 그렇게 공급했는데 2006년에는 지금 계획하고 비슷하게 공정률 80%를 넘었을 때 후분양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은평뉴타운이 그런 식이었죠. 그때 원래 선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여론의 반대가 심했어요. 자, 2013년부터는 공정률 60% 정도만 돼도 후분양을 했다가 이제 다시 90%가 되면 거의 다 지어서 분양을 하자, 이렇게 강화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후분양이 나오냐. 이게 3기 신도시와 동시에 발표했던 건데 뭐 하나 했더니 후분양으로 가는 거예요. 마곡도 있고 구룡마을도 있고. 자, 은평뉴타운도 있죠. 신혼희망타운으로 하는 건데 은유가 오밀조밀 예쁘게 살기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만 들어보면 소비자 입장에선 나쁠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음식점 같은 데 가서 클레임 어떻게 걸죠?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러죠. 그래서 사장 나오라 그랬습니다. 네, 사장 나왔습니다. 공정률 90%에서 후분양을 하면 어디까지 구경할 수 있을까요? 혹시 실제 단지에 가서 견본주택을 볼 수도 있을까요? 90% 완공 후 분양이 되면 30층짜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20층까지 거의 다 완벽하게 공사가 끝난 상태다. 모델하우스 필요 없이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예전에 반값 아파트를 다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후분양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공사가 90% 이상 완료가 되면 정식 분양가를 정하고 공사가 완료돼서 한 6개월 정도까지 분양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1호로 나올 곳은 고덕 강일지구 안에 있다. 그 아파트는 지금까지 지은 수명 50년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아파트만 공급할 거다. 반값에 하는 거면 엄청 손해보는 건데 어차피 적자 감소하는 거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글쎄 그거는 이제 네, 잘 알겠고요. 저는 지금 못 받으니까 독자분들은 받으셔야죠. 여러분의 내 집 마련 SH와 집코노미 헌동형과 형진이가 응원합니다. 우리 SH공사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